어린이 포교에 힘을 쏟으며 평생을 전법 활동에 매진했던 제광당 철호 스님의 영결식과 답의식이 경남 사천 구룡사에서 엄수됐습니다. 문도장으로 봉행된 영결식과 답의식에는 많은 스님과 신도들이 동참해 참된 수행자였던 철호 스님과의 이별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제광당 철호 대선사에 대한 영결식이 주석처인 사천 구룡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스님은 조계총림 송광사 전 방장, 보성 스님의 율맥을 전수받고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선악은 정기하상, 선도량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고 포교대상 특별상과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스님은 함양법인사 어린이법회를 시작으로 동년의 전신인 대한불교 어린이 지도자연합회 등의 활동을 통해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저와 함께 안희 포교당에서 어린이 법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희 국민학교가 그때 870명인가 그랬는데 800명이 절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매주 법회 때마다 450명 정도가 법회에 동참을 했습니다. 제가 막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지금 그 전경이 쭉 떠올라가지고 막 그렇게 뭐 말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불교에 포교의 기원을 열어주신 그런 스님이십니다. 전통 방식으로 호행된 영결식은 스님을 영단으로 모시는 영결 법회식에 이어 문도대표들의 헌양과 헌다, 헌화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스님을 기리는 추도 입정, 영결사, 추도사, 헌화 순으로 보행됐습니다. 가시는 길이 꽃길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수행자답게 아마 그런 모습으로 가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아마 문중의 스님들이나 상자들이 스님 몫까지 다 열심히 수행해서 보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스님 어디 됐든지 간에 뒷일은 다 잊어버리시고 스님 가시는 길에 편안하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룡사 경내에 마련된 연화대에서 봉행된 답의식은 법구이혼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만장을 앞세운 동참 사부대중들은 스님의 법구를 연화대에 안치하고 큰 스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장음연불 속에서 스님을 보내드렸습니다. 제강당 철호 대선사는 지난 6일 법납 45년 세수 77세로 사천 구룡사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BBS 뉴스 박인홍입니다.